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만나보지 못했을 보스급 히든 몹을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해외에서 히든 보스가 나왔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는데 진짜 엉뚱한 곳에 보스급 골렘이 한 마리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골렘은 큰 덩치만큼이나 데미지도 무식한데 이상한 마법까지 사용을 해서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당황해서 죽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마법을 사용을 해서 가까이 붙었을 때도 피하면서 때리기가 좀 힘들었고 멀리 떨어져도 공격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몬스터는 케일레드 지역 파름대교 아래쪽에 있습니다. 파름대교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작은 황금나무 요 옆에 절벽 근처에 있고요. 사실 여기는 이 몬스터를 잡으러 갈 일이 아니면 별로 갈 일이 없는 지역입니다. 가시는 길은 다 아시는 길입니다. 요 가는 다리 중간에 용가리 한 마리 있는데 요거는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놨고요. 오른쪽에 황금나무 근처로 가면 또 황금나무 파수꾼이랑 싸워야 되니까 왼쪽 절벽 쪽으로 붙어서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앞으로 가시다 보면은 이제 항아리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항아리 하나랑 깨진 항아리 그리고 움푹 패인 절벽을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뛰어내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긴 꼬리 고양이 탈리스만 하나 챙겨주시고요. 혹시 특대검처럼 무거운 무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요거는 꼭 빼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특대검을 안 빼고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시면 중간에 2단 점프가 되지 않아서 유다이양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대검 같은 거 빼주시고 2단 점프로 올라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에서 내려서 여기 직접 뛰어내리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요 구석 부분에서 이렇게 조심해서 뛰어내리시고 그 다음에 나무 일자 방향으로 그냥 걸어가시면 알아서 잘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무 사이로 이렇게 살짝 떨어져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벽 쪽에 보면 나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조금 머니까 여기 말 타고 2단 점프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웬만하면 그냥 말에서 내리시는 게 낫습니다. 내리셔서 이렇게 조심해서 가신 이후에 여기는 말 타지 말고 그냥 직접 뛰어내려도 됩니다. 여기 조금만 더 앞으로 가고 아니 거기 말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여기서 그냥 뛰어내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저 멀리 있는 나무를 말 타고 한 번에 뛰어야 됩니다. 2단 점프하면 보통 죽더라고요. 한 번에 뛰어내리신 이후에 다시 내려서 살살살 내려가시면 됩니다. 요 나무 타고 살살살 안 내려가고 그냥 뛰어내리니까 낙하해서 죽더라고요. 요 살살 내려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점프해 주시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서 스킬 하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의 스킬 에로우 레인 요거 얻으실 수 있는데 요거 사실 제가 봤을 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요거 직접 24강 활에 발라서 써봤는데 데미지가 40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봐선 꼭 얻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얻으시겠다면 사리아 거리 계단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셔서 우회전한 다음에 바로 좌회전하시면 요게 그림 있습니다. 요 그림 가져오시면 방금 보셨던 그 스킬 얻으실 수 있고요. 자 이제 히든 보스라고 했던 요 골렘과의 대결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버프 3종 황금나무랑 불이어 힘이랑 벼락 요렇게 3개 버프 발라주고요. 1.04 버전에서 사기 전에인 사자배기로 참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요거 제가 7회차긴 한데 7회차 기준으로 해서 사자배기 4방 때리면 그록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른 스킬 가지고 왔다가 여러 번 죽었고 그리고 사자배기로 한 3트 만에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대 때려주면 그록이 들어가고요. 그록이 해서 이렇게 앞잡 들어가 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거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바닥을 봐도 아이템이 안 나옵니다. 저는 그 골렘이 들고 있는 번쩍번쩍한 무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이 써놓은 메시지에 뭐가 있나 요거 확인해 봤는데 그냥 복수했다 잘했다 이런 칭찬 메시지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메시지를 하나 그냥 남기고 왔습니다. 요 보스가 있던 자리에다가 이 너머 대단한 무언가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 골렘이 들고 있는 무기가 드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못 얻었고요. 혹시 얻으신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